한인은행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. 윌시은행이 세한은행을 전격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BBCM 뱅크에 이은 두 번째 대형 한인은행입니다.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윌시은행이 세한은행을 전격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윌시은행은 세한은행 주식을 주당 42센트, 총 1억 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33년의 역사를 가진 윌시아은행과 세한은행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합병하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올해 말 인수가 완료되면 윌시아은행은 전체 35개 지점에 자산 35억 달러의 한인사회 두 번째 대형은행으로 탄생합니다. 나아가서 두 은행에 뿐만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,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뜻깊고. 윌시아은행의 세한은행 인수는 각 은행 이사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승인돼 은행 감독국의 승인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그동안 하나금융 등 여러 차례 인수합병이 무산됐던 세한은행도 이번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. 이번 딜은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성장한 은행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윌시아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한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운영비용 절감 등으로 1,200만 달러 이상의 순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BBCN에 이어 윌셔까지 덩치 키우기에 성공하면서 또 다른 한인은행들 간의 인수합병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